많은 대화는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촬영으로 풀려고요. 나 처음에 그냥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이 사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강력한데, 근데 일반인이 봐도 여학생이 저렇게 머리를 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전에 했던 드래곤 레이어드 커트라는 이름이거든요. 해주신 분의 의도는 사실 의도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인도 되게 많이 속상한 채로 왔어요. 원래 여기까지 왔었어요? 머리가? 네, 이 정도는 왔는데. 네, 여기서 이 정도까지? 반발 정도는 지금 들추기 전에 제가 먼저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커트에 대한 문제점이 모발 끝쪽이 가벼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뒤죽박죽으로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벼운 정도도 어느 정도가 이제 조금 지켜줬으면 했지만 윗머리 모량에 비해서 아래쪽이 너무 가벼워요. 근데 모발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길이감도 너무 뒤죽박죽이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단차가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단, 두 단, 세 단이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것처럼 길이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앞머리랑 옆머리랑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두 동각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옆머리에 대한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량도 없고 구레나룻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휘는 건 곱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뒷머리 혹시 만져본 적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되게 짧던데. 뒷머리가 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가볍다 머리가. 아니 이거는 3일 동안 울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보이는 건데 한 단, 두 단, 세 단 선 그어진 거 혹시 보이세요?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일반인들도 말하면 보이거든요. 요거 덩어리 하나, 요거 덩어리 둘, 요거 덩어리 셋.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들어서 확인을 했을 때 버티컬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이어지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세로로 들면은 머리가 중간에 일단 없어요. 너무 숱을 쳐놔가지고. 그리고 아래가 너무 긴데 지금 그나마 여기는 볼륨 때문에 그랬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단 여기가 아쉽네요. 빗질을 하면 한번 숙여볼까요? 이게 뒷머리 모양 라인이 이게 단발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위 자국이거든요. 가위를 이렇게 일자로 자른 것 같아요. 이거를 블런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딱 잘라버리는 거. 그 단발 라인이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머리가 이렇게 확 왜 올라갔냐. 미용을 하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햄 라인이라고 해요. 귀가 있는 부분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잘못 자르게 될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앞머리랑 애교머리랑 옆머리랑 뒷머리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렇게 된 게 보이실 거예요. 동생이나 혹시 뭐 언니는 오빠 있어요? 오빠 두 명 있어요. 오빠가 뭐래요? 머리가 왜 그러냐고. 네. 자기 머리만큼 됐다고. 뒷머리였으니까. 환불은? 아니 왜 환불을 못 받지? 15만 원으로 뭐 커트만 한 거예요? 머리 붙일 거를 제 돈으로 샀는데. 그럼 그 재료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나중에 머리 비리면 다시 붙여주겠다고 가져가라고 계속 갖고 왔어요. 그 이후에 연락 안 해봤어요? 미용실에? 그 네. 언니가 개인적으로 잘라준 거라고. 잘라준 거라고? 집에서 잘라준 거. 집에서 해줬다고요? 그런 집에. 미용실에서 안 하고? 그냥 미용 과외만 갖고 와서. 미용사 자격증 있는 건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급한대로 왔으니까 머리를 빨리 이제 복구를 어느 정도 빨리 하고 어떻게 머리 하실까요? 그냥 몰라요? 아니면 알아서? 알아서? 이것보단 낫게 앞머리 이렇게 넘기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시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 학생이 아직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둥글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살짝 모양을 내줘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겠죠.
아, 끝쪽이 너무 가벼워서 여러분들 물을 묻히면은 머리가 없어요. 거의 지금 일단 뒤로 넘길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옆머리부터 못 자르겠다. 길이를 맞출 수가 없는, 너무 짧아서. 뒤에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뒤에를 자를 건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너무 짧죠? 일단 뒷머리 길이가 나쁘진 않은데, 모량이 너무 없어요, 끝쪽에. 이게, 이거는 아마 복구하려면은 1년이 아니라 한 2년, 3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길러야 되니까. 자, 그럼 가장 아랫단, 우리 고통받고 있는 뒤에, 여기를 자를 건데요. 여기다 만약 튜닝가에 넣어. 안 되는 건 넣었네요. 여기서 수술 쳐버렸어요. 이렇게 넣었구나. 그래서 가위바위 보이는구나. 이거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식대로 자르는 그 룰대로보다 조금 더 짧게 잘라가지고. 와, 와, 이거 어떡하지? 여기 전체가 지금 그래요. 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네요. 그 수치는 거에로 여기까지 넣은 거예요 지금. 이 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통째로 잘린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까까머리. 여기도 머리가 아예 없네요. 제가 3분의 1을 걷어냈거든요. 그럼 3분의 1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빗질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묶을 머리가 이것밖에 없어. 뒷머리가 이거 봐봐.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실 보이죠 일반인분들도. 머리가 없는 게. 근데 지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뒷머리가 좀 더 짧은 게 이쁠 것 같거든요. 좀 더 잘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여기를 잘라주고 싶은데 그 너무 머리가 좀 짧아서 어렵거든요? 그거는 좀 열심히 같이 길러봅시다. 우리 더 길렀다가 네. 좀 더 이렇게 보완해요. 네. 지금 더 하면은 귀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우리 춘배님? 춘배 학생의 머리를 좀 살려서 모양 붙여봤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머리 조금씩 길러서 모양 받쳐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은 꼭 혼나야 될 것 같아요.